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입니다. 후 로젠젠이에요. 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제가 새로운 게임을 또 한번 플레이 해볼 거예요. 아, 바로 블레이드 앤 소울인데요. 블러드 앤 소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자, 보실까요?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5년 전에 했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군대에 갔을 때쯤 해가지고 군대 아마 휴가 나왔을 때 했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 건데요. 이번 플레이는 좀 약간 제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맨날 그냥 평소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컨셉을 잡고 이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컨셉을 잡을 건요, 바로 이 영화적인 시각에서 게임을 한번 좀 평가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아, 제가 이렇게 보여도 나름 그래도 네이버에서 네, 현석의 상상 현실이 된다라는 단편 영화, 아, 그 장편 영화로, 중편 영화로 독립 영화 감독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나름대로 그래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명목은 감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은 한번 그 연출적인 면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해요. 자, 한번 란나 어서 오시고요. 어서 와. 자, 한번 이 캐릭터 한번 먼저 생성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슷해 보이거든요, 일단은요. 자, 진족, 건족 이렇게 있는데 역시 린족이 참 이쁘네요. 남자, 여자, 남캐, 여캐 둘 다 이뻐요. 건족, 아니 이 누님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쁘실까? 종족을 고르고 그 다음에 직업을 고르네요. 격사, 암살자, 검사, 권사, 주술사. 자, 레벨 50 있다고? 이거 뭐야? 설마 펌핑이니 설마? 어? 여러분 이거 레벨 펌핑되어 있는 건가요? 레벨 50부터 하는 게 좋지 않아? 근데 그러면은? 자, 별점 눌러 감사합니다. 자, 진, 곤, 린, 건 있고요. 기공사는 내려오는 거예요. 강력한. 자, 바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제가 끌리는 종족은요. 어허, 진족. 이 종족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나요? 아, 있네요. 현무의 기운이고요. 직업 난이도 어려움. 보통 쉬운 거 하고 싶다. 일단은 건족 합시다. 건족이 왠지 좋아 보이네요, 님들. 건족이 좋아 보이네요. 자, 건족 좋아 보이고요. 지금 쉬운 난이도로 좀 하기 보겠습니다. 와씨, 이쁘다. 자, 권사 쉬운 거 매우 어려우면 안 되고요. 쉬운 거 무조건 쉬운 거. 자, 쉬운 난이도가 두 개 있네요. 쌍권초. 얘는 뭡니까? 기공사. 법을 운용하여 다채로운 공격을 펼칩니다. 어허. 전환을 통해 근거리, 연계 공격. 수월하게 상대. 격사는 쌍권총을 지휘. 화려하게 우리 한번 슈터로 갑시다. 슈터. 자, 슈터로 한번 가겠습니다. 레벨 50이랑 1이랑은 뭐가 다르죠, 님들? 근데. 자, 이드릴님 어서 오세요.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자, 일단은 먼저. 근데 얘는 뭐 성별이 여캐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제가 여캐를 굳이 하고자 여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족이 여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합법적인 거예요. 자, 한번 레벨 50으로 가볼까, 한번? 아, 1부터 50 가볼까? 50으로 한 아니다, 1부터 한번 가보자. 그래, 초보니까. 가봅시다. 자, 이제 여캐를 만드는 건데요. 배경과 카메라. 아, 배경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와, 이쁘네요. 바꿀 수 있고요. 배경이 이쁜 장소 이렇게 있네. 야, 노을도 있고요. 카메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제가 볼 땐요, 일단은 먼저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좀 밝은 곳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둡고. 자, 이 분위기가 참 좋거든요. 너무 밝고 여기가 딱 좋거든요. 정말 이쁘거든요, 이게 지금. 정말 이쁩니다. 자, 일단은 먼저 디자이너. 제가 일단은 좀 포니테일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캐릭터 만드는 거 오래 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 취향대로 빡빡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니테일, 긴 머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니테일, 긴 머리. 니만 포니테일 없나요?
아, 있으시네요. 하지만 이 포니테일은 취향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아니고요. 긴 머리, 긴 머리. 포니테일. 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역시나.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 취향을 따라가자면은 그래. 이 머리다. 그나마 이 머리네요. 자. 얼굴 꾸미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잉. 자. 아, 와, 눈 이쁘다. 고양이 눈인가요, 이게? 고양이 눈 이렇게 사륜안? 사륜안도 있나요? 이럴 수가. 배관도 있고요. 오, 와, 눈 여러 개 다 있네요. 저는 약간 눈이 초롱초롱하게 좋아서 약간 이렇게 눈동자가 딱 잡힌 눈동자로 가겠습니다. 눈동자 색깔. 전 이 색깔 좋아요. 이 색깔 좋아합니다. 왜 이거 흰자위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어, 그렇군요.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얼굴 세부 조정까지 할 수 있네요. 어, 괜찮네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세세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하루 이것까지 하면 하루 종일 걸겠지만 상체 조절. 이분이 슈터였죠, 슈터. 머리 굵기까지. 아, 머리 굵기는 그냥 대충 평범하게 하시고 목 굵기? 목 굵기도 좀 평범하게 하시고요. 목 길이도 약간 평범하게 하겠습니다. 상체 크기. 뭐가 다르죠, 상체 크기는 근데? 아, 그렇군요. 약간 그래도 좀 싸우시는 분이니까 약간 떡대가 살짝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취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는 그래도 좀 약간 너무 짧으면 안 되고 너무 길면 안 되고 살짝만 살짝 크게 하고 어깨 크기까지? 야, 되게 세세하네요. 엄청 커스터마이즈 엄청난데요. 팔 굵기. 아, 팔 길이 너무 길어요. 너무 짧아요. 딱 허리까지 올 수 있는 거. 자, 팔 굵기도 너무 얇은 쪽 아니거든요. 손 크기도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그냥 평타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승가는 네, 그냥 평타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럴 수가, 여러분들. 어? 제일 중요하죠. 15세. 자, 하체. 하체는 뭐 그렇군요. 골반 두께. 다 할 수 있어? 엄청 자유로운데요. 허리 두께. 저는 그렇죠. 허리 길이까지 약간 늘씬하게 합시다. 허벅지 길이 너무 길다 이거는. 이게 너무 숏다리다. 골반 넓이 너무 없고요. 좋았으면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좋시다. 자, 여기서 얼굴 기본형 필요 없고 피부 스타일만 좀 바꾸고 합시다. 약간 살색이 좋거든요. 근데 너무 살색이다. 하얀색 가자. 너무 죽었다, 피부가. 피부가 너무 죽었다. 좀 하얀색, 뽀샤한색 없나요? 뽀샤시한 색깔? 없네요. 제가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난 정말 진짜 역해 커스터마이징을 진짜 못하는 것 같아.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헤어스타일 바꿨고요. 자, 체형 어차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렇게 그냥 합시다. 여기서 오래 걸리면 별로 안 좋아요. 포즈만 좀 볼까요? 어머! 너무 긴데 지금.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길쭉한데요. 너무 길쭉한데 이거. 이럴 수가. 너무 길쭉합니다, 여러분. 너무 솔직히 너무 길었어요. 허리 길이도 너무 길었어. 낮춰. 다리 길이도 너무 길었어. 다리 길이. 종아리, 허벅지 넓이도 있어? 오메. 다리 길이, 키 살짝, 오케이. 덩치도 있어? 어머, 다 있네. 자, 그렇지, 이 정도 돼야지. 어허. 자, 뒤태. 포즈가 있네요. 영화적 시각이 아니라 사신방송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영화적인 시각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명도 보시면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네요. 네, 여러분, 이 조명도 보시면요, 이 보시면 진짜 알았어. 영화적인 시각에서 해석해줄게. 자, 한쪽에서 지금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죠. 이 눈이 굉장히 잘 보이게 합니다. 피부 윤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돌리면은
뽀샤시하게 보이죠. 좋습니다. 야, 어머, 의상도 이쁜 게 많네요. 조명도 바꿀 수 있어요. 조명도 약간 바꿀 수 있네요. 불그스름한 것부터 밝은 것까지. 체형 비교? 체형 비교 돼 있어? 아, 이런 느낌이야? 어이구, 크다야. 건 여자, 강인한 용기. 어, 목소리 돼 있네. 목소리 못 듣나? 대사. 이제 시작이로군요. 후하다. 오, 강인한 용기.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자. 그 누구냐? 호호. 숨을 쉰다고 모두 살아있는 건 아니야. 거친 남성? 강호의 휘바람을 불러일으켜. 좀 안 어울리는데? 살아있는 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어이구, 이거 좀 안 어울리시네. 소녀의 기계. 최후까지 남는 것은 이거다. 오직 나뿐이다. 이거다. 과자. 과자. 하야. 이거다, 이거다. 가자. 갑니다, 여러분. 자, 저는 여기서 경국지색으로 가겠어. 혼잡이 좋습니다, 여러분. 신규 추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면 안 돼요. 경국지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캐릭터 이름 중요하죠? 캐릭터 이름 중요하죠? 캐릭터 이름 뭘로 할까요? 자, 불쏘, GS님 어서 오시고요. 자, 한번 볼까요? 캐릭터 이름은, 캐릭터 이름은요. 캐릭터 이름은요. 블링젠젠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저렴한 이름이죠. 블링젠젠, 블링블링.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자. 게임 시작을 눌러볼까요? 가영이 목소리라고요? 자, 레벨 1부터 한번 시작해보는데 스토리가 얼추 기억나게 하지만 다는 기억 안 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딩이네요. 약간 웅장한 느낌이 들려. 이제 BGM이 좀 중요하거든요. 자, 스산한 비바람이 나오고 있고요. 약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보니까요, 시작부터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심상치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누군가의 시선, 1인칭입니다 아마 물에 빠진 것 같네요. 아트 디렉터. 자, 김형태. 오. 제가 어릴 때는, 한 5년 전 했을 때는 그때 영화적인 그런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지금 좀 알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네요. 확실히, 한국 영화처럼 그런 느낌이 나죠. 제작, 투자, 총과 이런 거 자막으로 딱 뜨고요. 근데 약간 이런 건 좀 새로워 보입니다. 1인칭으로 갔다가 보여주는 건요. 자, 빠져있는 주인공이죠. 조승우. 자, 이거는 캐릭터의 시점이죠. 제 주인공 시점입니다. 카메라 연출이 그 알다시피 이게 게임이랑 영화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게임에서만 나오는 그런 연출도 또 이렇게 있네요. 저 죄송한데 주인공 눈 뜬 것 같은데. 자, 홍문파의 도보. 자, 뭔지 모르겠지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야, 캐릭터 눈 뜨고 있어! 니마! 아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프롤로그를 시작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왜 이 주인공이 바다에 빠져 있는가? 뭐하는 거야 대체? 해가 중천에 떴다고. 일어나, 어서. 제가 막내인가요, 제가? 자, 제가 아무래도 막내인 것 같군요. 어서 일어나.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어서 도복부터 챙겨 입어. 빨리. 저 마법소녀 리나 성우분이시네요. 도복은 탁자 위에 있잖아. 가영이 목소리네, 진짜. 오늘따라 왜 그래 대체? 나쁜 꿈이라도 꿨어?
있는 탁자까지 WASD까지. 아, 좋아요. 움직이면 시선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커서를 움직이. 친절하네요. 처음엔 손에 익지 않아서 어색할 거야. 게임 속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나 봐요, 이분께서. 넷째 사절이네요. 진영. 자, 넷째. 그럼 이제 도복을 찾아봐. WASD. 알겠습니다. WASD키를 이용해 도복. 자, 움직이고요. 탭 댄스. 오호호호. 도복을 집을 Alt키를 눌러서 Alt. Alt. 뭐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WA 아, 이거군요. F키를 눌러서 도복을 찾으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 키를 이용해서 시선을 볼 수 있군요. 내 캐릭터 이쁨. I키를 눌러서 소지 도봉. I키를 이용해 소지품을 열고 나를. 오케이, 입었고요. F키를 누르면 나와 대화할 수 있어. F키를 누르면 대화할 수 있다. 자, 이제 내 사형들을 깨우러 가자. 다들 하나같이 게을러 터져서. 우리 홍문파. 자, 이제 주인공은 홍문파의 막내네요. 일단은 설정이. 막내야, 내가 했던 말이 제이키요? 기억하지 않으면 제이키를 이용해 이제 제이키요? 부끄러게 내 사형들을 깨우러 가자. 숙소 앞으로 이동하자라고 돼 있네요. 위치 추적까지 나와 있네요. 편하네요. 사형들 방은 여기서 왼쪽이야. 자, 달려간 폼이 상당히 이쁩니다. 아, 배경부터 볼까요? 야, 그래픽 멋있다. 어이후. 자, 여러분 이런 걸 영화에서는 미장센이라고 하거든요. 미장센. 이 영화 이 커트 이외의 것들, 꾸며져 있는 것들. 정말 멋진 미장센들이 펼쳐져 있어요.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분위기를 통해서 여기가 심상치 않은 곳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딱 갑시다. 기롱 사형의 침대는 방에서 왼쪽이야. 가서 기롱 사형을. 자, 사형을 깨웁시다. 길홍 사형. 셋째 사형이네요. 졸려 죽었네. 자, 완료. 어? 자, 다섯째 사형. 몇째까지 있을까요, 과연? 녹색원? 네. 완료했어요. 점프도 있고요. 에픽 퀘스트 진행 표시며 이쪽으로 가면 대사형. 야. 왔느냐? 자, 첫째네요. 완전 대사형. 그래. 아침 준비는 다 마쳤느냐? 요즘 막내가 열심히 한다고. 어? 네 사형들 칭찬이 잦아. 제라투 형님? 그런데 사부님의 조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성이 안 보이는구나. 막내야. 무성을 찾아서 안치 앞으로 오는. 네, 알겠습니다. 무성이 어디 있죠? 퀘스트에 표시되어 있네요. 알고 있어. 따라와. 오! 야, 오케이. 쉬프트 누르면 빨라지죠. 오케이. 자, 밑에 스태미나 뜹니다. 어, 좋아요. 와우. 오, 이쁘다. 야, 이 점프가 이렇게 이쁘냐? 아름다워. 무성 사용이 있을 텐데. 자, 무성이네요. 머리카락이 무성. 죄송. 까마귀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일단 음악이랑 봐서는 뭐 친한 사람이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아닐까. 무성사형,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기다리잖아요. 그래, 곧 가려던 참이다. 와, 막내가 이렇게 일찍 웬일이냐. 막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엄청 다들 칭찬이 자자하네요. 어? 어, 근데 응? 무슨 일이냐? 뭐야? 자식. 깜짝이야. 잘못 봤나? 이상하다. 분명히. 자, 영화적인 클리셰죠. 잘못 봤나? 뭔가 있었나? 잠깐 확인해 보고 올게. 어? 큰일 나죠. 어? 누가 있네요. 진짜 있네. 데뷔 오늘인가? 막내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이곳에 오는 이유가 뭐죠? 차차 알게 될 거. 질주 점프 상태에서 스페이스 활강. 활강을 할 수 있지. 좋은 시간에 늦게 질주 점프에서 활강. 오호. 야, 이거 진짜 이뻐. 제가 이거 정말 감안해 본데 진짜 이뻐요. 어떻게 내려가죠? 자, 점프 활강. 느리네요, 좀. 막내야, 어서 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야, 이뻐 날아다니는 것 같아. 자, 다 보였네요. 어머머. 자, 잠깐만. 홍석근 사부님인가요? 그래, 다들 모였느냐? 막내, 너도 왔구나. 됐다. 자, 할 말이 있어서. 문파가 지금은 이렇게 작고 초라하지만 한때 강호를 대표하는 문파 중 하나였다. 문파 중 하나였다. 아, 뭔가 쇠퇴한 문파의 느낌이 나네요. 너희 모두 홍문신공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뭔가 최대 필살기인가봐요, 홍문신공이. 자신보다 남을 위하고 약자를 도우며 의를 알고 혈통실천하는 홍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니 너무 조급히 생각지 마. 자, 막내 넌 날 따라와라. 오늘도 열심히 무공 수련에 정진하거라. 자,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명의 사부님. 여섯 명의 저 있네요. 무슨 일로 막내를 부르신 거지? 헷, 나는 진급한다, 님들. 올라가거라. 사부님 진급이요. 왼쪽에 있는 책장에 가까이 다가가 F키를 누르면 F키를 누르면은 다 알려 주시네요. 잘 살펴보거라. 자, 홍문파 B급을 왜 저한테 이렇게 알려 주시죠, 니마? 네가 우리 홍문파 무공. 왼쪽에 있는 자. 책장에 가까이 다가가 F키를 누르면 뭐 다 얻은 거 아닌가요? 살펴보거라. K키를 눌러서 무공 비급을 확인. 와, 어렵다. 그래서요. 자, 사부님과 대화하라. 그래. 책은 잘 살펴봤느냐? 네가 수련할 수 있는 무공을 알 수 있을 테니 앞으로 레벨이 내가 직접 가르칠 책장에서 얻은 책을 연무장에 있는 영무기 영무기요. 나가서 왼쪽으로 하면은 연무장이 있을 것이다. 자, 어디죠? 저쪽이네요. 총 쏘는 직업을 골랐어. 자, 갑시다. 어, 뭐야? 여기 안 돼. 막 뛰어, 뛰어, 뛰어. 아, 그냥 가네요. 자,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죠. F키를 누르면 나와 대화할 수 있다. 네, 잠시만요. 어, 주변 열심히 수련하고 있네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네요. 사부님을 뵙고 왔느냐? 책을 보여준다. 아니, 이 책은 정말 사부님께서 홍문신공. 그렇구나. 이건 자, 왼쪽 위에는 뭔가 생각이 들고 있네요. 홍문파에 입문해서 배워야 한다. 기본 무공. 어, 이제 신병 티를 벗는 건가요? 너를 우리 문파의 정식 제 그럼 우선 네가 사용하라. 자, 무기야. 어이구, 왜 무기를 이렇게 날개까지 줘요? 아이고야. 축하한다. 한 분씩만 하세요. 한 분씩. 님들. 여러분 한 분씩만 하세요. 한 분씩. 제발. 힘들어요. 오, 자, 총 나네요. 총에 도끼가 달리네요. 자, 연목 사용. 막내. 자, HJSK님 어서 오세요. 준비랑 청소 빨래는 여전히 네 책임이야. 알았지? 자, 캐릭터들 성격을 보여줘. 말투에서. 고생 많았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 사투리 쓰시네요. 이제 네가 원하는 무공을 드디어 배울 수 있게 됐구나. 축하해. 야, 넌 축하 안 해? 야. 넌 마. 마. 어? 내가 네 어? 네가 네 사부랑 어? 마. 밥도 먹고. 마! 쟤들은 어? 축하도 안 하고 있어. 나쁜 녀석들. 응? 이제 우선 무공을 배우 초식을 사용하려면 상대는 자, 상대를 똑바로 하셔라. 연환 초식. 기본 초식 수련에 앞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재장전으로 내공을 모아야 한다. 초식을 사용하여 목각 인형을 공격해. 뭐야, 어떻게 알아? 내력이 모이면 어떻게 알아? 이마? 아, 이렇게 하라고? 아,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니까 되네요. 자, 총 하나 어디 표시돼 있죠? 아, 총 하나 아래. 오호, 장전하고요. 자성현님 어서 오세요. 자, 어떻게 하죠, 이마? 목각 인형을 공격한 후 상대가 공격할 때 대응 사격 초식을 사용해라. 아, 알려달라니까 계속 해보래. 이씨. 어? Alt키를 누른 상태에 오른쪽 퀘스트 리스트에 아이 클릭하면 완료. 서신을 다 읽었는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서신을 다 읽었느냐? 자, 케이디님 어서 오세요. 대화하기. 수고 많았다. 힘들. 시험이라 해서 너무 벌써 끝났다고요? 홍문파의 정식 제자라면 시험은 수련동굴 안에서 치러진다. 동굴 앞까지는 배웅해 주마.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어서 가자. 자, 이제 동굴에서 이제 그 주인공에 대해서 이제 정식 제자 입문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프롤로그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프롤로그에서 주인공에 대한 감정이 쌓여야지 좀 이따가 왜 이 주인공이 바닷속에 빠져있고 왜 불타는 곳에서 바닷속에 빠져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냥 처음부터 얘가 그냥 바닷속에 빠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차 이 캐릭터 누구지, 누구고 어떻게 여기 왔고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고 쌓이고 쌓여가야지 마지막에 감정이 쌓입니다. 그래야 좀 터트리죠. 그래서 복선과 떡밥을 깔아두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거지. 자, 시험의 동굴 갑시다. 자, 목각 인형들인데 대응 사격? 대응? 아, 이렇게 하라고요? 어, 편하구만. 어, 누구지? 복면 괴한. 홍문파의 새 정식 제자냐? 네, 네, 신영만 아씨. 죽으셈? 오, 다 피해. 올. 아니, 안발을 아니. 신하, 신하, 어, 되게 착하시네요. 이렇게 또. 원안에서 운기조식하다니 제정신이냐? 운기조식은 꼭 원 바깥으로 나가서 해야 한다. 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취소하고 싶은데. 상태가 되면 원 밖으로 나가 운기조식을 해보거라. 왜요? 나 취소하고 싶은데. 아, 이런 이거 운기조식 취소를 못하나 이거? 어? 일단 되자마자 맞을 각인데 이거 느낌이 아닌가요? 비 8kg 8? 아, 회복량이군요. 슬슬 시간이 다 되었고. 자, 형님이었네요. 시험은 이것으로 끝났다, 막내야. 어, 역시 형님이었네요. 자, 갑시다. 어디로 가야죠? 동굴 밖으로 이동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지스타 때 대바대 운영진이 온다고요? 어, 진짜요? 궁금한데. 어, 밖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느낌. 어, 얘들 뭐죠? 이것까지 시험인가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어서 숙소로 돌아가 보거라. 자, 여기는 우리 사장들한테 맡겨놓고 불길한 기운이 감도입니다. 자, 사부님한테 가보겠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지금 감도인데요. 어, 컨신이다, 컨신. 아이고, 동물 다 죽어있어. 아이고, 죽었어. 사형, 다섯째 사형인가. 자, 저기 대사형이랑 넷째 사형 싸우고 있고요. 저기 사부님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류크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가영아. 아이고, 왜 죽이는 걸까? 이 의문의 자객들은 누굴까 대체? 자, 대사형 좀 버팁니다. 일단 아이고, 자, 사형들이 눈앞에서 당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죠.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을 이제 주인공한테 보여줍니다. 어, 다 죽었어. 자, 다 죽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사부님. 자, 계속 누굴까요? 귀천검. 아, 둘은 전에 한번 만났던 적이 있나 보네요. 어, 사부님 잘 싸우신다.
자, 쫄따구들 나오죠. 똘마이들. 자, 일단 제 목표는 일단 똘마이들 잡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선 사부님이 싸우고 계시겠죠? 소환귀라고 하네요. 오, 역시 편해. 총이 편해. 아이고, 사부님. 아이고, 그 편치 않은 목숨으로. 사부님, 괜찮으세요? 사부님, 혹시 남기실 유산은? 죄송. 마치 로켓단 같은 세 명이 나오네요. 여기다 한 명 더. 누구죠? 이야, 배신자 보소. 까마귀를 날린 게 다 복선이었네요. 아이고. 실망입니다. 홍문 신공의 고수가 겨우 이 정도였습니까? 비급을 얻기 위해 배신까지 했는데 왠지 괜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홍문 신공 비급 때문에 이런 일에. 아, 물론 사부님의 탄약에 제가 약간의 수를 부렸지만. 제가 나쁜 짓까지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다 하실 줄은. 아이고, 어떻게 쫄았어. 겁먹었어 쫄았어. 뭡니까 사부님? 설마 이게 홍문 신공입니까? 물러서라. 자, 마지막 필살기 들어갑니다. 사부님의 귀천검. 저거 들고 있던 게 귀천검이라는 거네요. 오! 와, 뭔가 헐크가 됐네요. 자, 카메라 연출 보세요. 장난 아니죠. 헐크 됐네요, 헐크.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자, 여러분 스포일러는 자제 부탁드릴게요. 스포일러 될 만한 발언도 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최대 힘 개방하니까 없애고 한 손으로 그냥 내치고요. 와, 엄청 세네요. 이대로라면 이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막내야. 아, 약간 힘겨워 보이죠? 아이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제자. 살리고 싶다면 귀찮. 아, 인지 협박까지 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네요, 보니까. 야, 제자 그래 들어온 지 좀 된 것 같긴 한데 결국엔 제자 목숨 때문에 자기가 또 포기하네요. 귀천검도. 자, 여러분들 스포일러성 이야기 자제 부탁드릴게요. 강력하게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변신도 푸셨어. 아이고, 어떡해. 변신도 푸셨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야, 프롤로그가 심상치가 않아요. 저 놔주나요? 아니, 제자는 놔주고 사부님은 없애나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사부님. 밖에 남은 게 없어. 홍석군, 약속은 지켰다.
아이고 칼치기로 그냥 이렇게 해서 주인공이 바다에 빠진 스토리였군요. 자 지금 프롤로그 밑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롤로그 때 이러한 설정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했던 추억들 우리들은 되게 짧게 느꼈지만 이 주인공 겪은 이야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형들과의 추억들과 자 사형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행복한 기억이었는지 보여주면서 이 주인공의 밑밥과 스토리라인을 깔아놓네요. 이렇게 되면 이 주인공은 단순 캐릭터가 아니라 좀 더 깊어지는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프롤로그가 중요한 거죠. 내려가서 확실히 처리할까요? 됐다. 묵화의 상처를 얻고도 살아남은 자는 없으니. 아, 주인공의 씁쓸한 면모를 보여주네요. 진짜 이건 좀 가슴 아프다. 자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죠. 이제 주인공이 저 아저씨한테 건져냄 강해가지고 살아나네요. 응? 건지신 거 아님? 설마 버리신 거임 저요? 니마! 아저씨? 저 혹시 버리셨나요? 아니죠? 아 아니네요. 이때 다시 떠올라서 살아남게 되네요. 어? 여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넷째 사형이 봤던 그 여인인가? 누구죠? 누굴까요? 여러분 제발 스포일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일어나세요. 바로 삭제합니다, 여러분. 이제 당신 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그녀를 막아주세요. 자,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진서연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김택진 씨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그래 아 그 그래 리니지 만든 분이지 아, 맞다 맞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 근데 엔딩은 모르겠어요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프롤로그 끝났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1장 거의 시작하죠.